안녕하십니까. 영천입니다. 이번 시간은 페이지 263페이지죠. 드디어 이제 우리가 물권법으로 왔고요. 이번 시간에는 물권법 총론에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 그 다음에 나올 만한 것 위주로 정리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264페이지에 물권법정주의에서 그림부터 보시면 돼요. 그 제가 설명 안 드린 부분도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라고, 그것들은 뭐죠? 베이스를 깔고 나가는 거고, 제가 설명드리는 것 위주로 시험 문제 나오니까요. 그것도 확실하게 내 것으로 반복해서 내 것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자, 페이지 264페이지의 물권법정주의죠. 일단 물권법정주의에 대해서는 지문으로 추가되게 되는데, 일단 물권에 관한 사항은 법으로만 정하는 주의가 물권법정주의다.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럼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법이 뭐냐, 그 다음에 정한다는 건 뭐냐, 이 두 가지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은 법률과 관습법을 말합니다. 따라서 물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정하는 주의가 물권법정주의인데, 주의하실 것은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통령령, 장관령으로는 물권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관습법에 의해서도 물권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물권이 있겠죠. 이거 반드시 암기해 두셔야 되는데, 총 세 가지입니다. 분묘기지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동산의 양도담보고요. 특히 동산의 시험범위가 아니니까 우리는 분묘기지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만 관습법상 물권이에요. 이 두 가지 외에는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상 물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통행권 이런 권리 없고요. 뭐 그 다음에 온천권 이런 권리 인정하지 않고, 뭐 근린공원 이용권 이런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판례는 관습법상 물권으로서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동산의 양도담보, 요 세 가지만 인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뭘 정하느냐? 종류 및 내용을 정한다. 종류 및 내용을 강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만들 수가 있고요. 또 법률과 관습법이 정하고 있는 내용도 지켜야 되거든요. 따라서 물권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위반하면 무효가 되는 강행 규정으로서 성질을 갖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물권법은 대부분의 규정이 위반하게 되면 무효가 되는 강행 규정이다. 왜냐하면 물권법의 지배 이념은 물권법정주의고, 이 물권법정주의에 따라서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만들 수가 있고요. 법률과 관습법이 정하고 있는 내용도 강제가 된다는 것까지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총설 부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266페이지 물권에 효력해가지고 물권적 청구권인 거죠. 일단 물권적 청구권은 뭐냐? 개념은 이렇게 잡는 겁니다.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이다. 따라서 그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이냐 채권적 청구권이냐 구별하는 기준은 물권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인 거죠. 다시 말하면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이니까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권 행사하고 있으면 물권적 청구권, 물권이 없는 사람이 청구권 행사하고 있으면 채권 청구권인 거죠. 따라서 다음 중 그 성질이 물권적 청구권인 것은 이렇게 물어보면 다섯 개 지문 중에서 물권이 있는 사람을 찾으면 되고요. 다음 중 그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인 것은 이렇게 물어본다면 다섯 개 지문 중에서 물권이 없는 사람을 찾으면 됩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 첫째, 물권과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이 없는 물권은 존재 가치가 없으니까.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도 않는다. 이 두 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리할 거, 여기서 이제 사례 문제가 나오면 좀 어렵게 되는데, 일단 기억할 것은 많지 않습니다.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물권자다. 당연한 얘기죠. 따라서 물권이 없는 사람은 물권으로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은 침해자인데 침해자는 누구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점유자를 위합니다. 그래서 물권자가 점유자에게 물권적 총유권 행사하게 되는데, 점유자라면 그 사람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필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물건에 대해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더라도 물권적 청구권 상대방이 되는 거죠. 또한 직간접을 불문합니다. 따라서 간접 점유자에게도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근데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건물 철거의 상대방이죠. 자,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청구할 때는 그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건물의 소유자이어야겠죠. 따라서 오히려 이때는 직접 점유자인 임차인에게 건물 철거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 점유자인 소유자 임대인에게 건물 철거를 청구하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 판례인데,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자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느냐? 없다.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물권자잖아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지 건물 소유자가 아니거든요. 따라서 내 땅에서 나가라는 의미에서 건물의 철거 청구는 가능하지만 건물 소유자에게 그 건물에 나가라고 퇴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다만 만약에 그 건물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면 그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건물의 퇴거를 토지 소유자가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것도 은근히 모순되게 느껴질 수가 있고 상식적이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숙제해 두시기 바라고, 이렇게 정리하시고 연습하시면 물권 소유권도 끝나게 됩니다. 자, 이제 물권 변동해 가지고 268페이지 오시면 부동산 물권 변동이 나옵니다. 어차피 우리는 동산의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동산에 대한 물권 변동은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부동산의 물권 변동에 대해서만 신경 쓰면 되는데, 정리할 것도 이것도 잘 정리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시험 문제가 아주 잘 나옵니다. 결국 이게 뭐냐면 등기를 해야 되느냐 할 필요 없느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아주 잘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정리하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법률행위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를 해야 됩니다. 법률행위는 두 가지죠. 계약과 단독행위.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계약과 단독행위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를 해야 됩니다. 다만 법률 규정, 법률행위가 아닌 다른 사유, 계약도 아니고 단독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큰 틀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등기해야 되는 경우는 이렇게 물어보면 계약과 단독행위를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왜 틀리냐면,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계약과 단독행위를 찾으면 되는데, 방금 뭔가를 외워서 풀려고 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가지고 공유 지분을 포기하는 것은 단독행위입니다. 그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죠. 따라서 공유 지분이 포기됐다는 이유로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의 비율로 흡수가 되려면, 물권이 변동되려면 단독행위니까, 법률행위니까 등기를 해야 된다. 이것도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큰 틀은 계약과 단독행위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해야 됩니다. 계약도 아니고 단독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큰 틀이에요. 근데 몇 가지 추가하면 되는데, 판결이죠. 자, 판결은, 확인 판결은 물권 변동 자체가 이루어지, 확인 판결, 이행 판결, 형성 판결, 세 가지 판결이 있고요. 확인 판결은 물권 변동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등기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주의하실 것은 이행 판결입니다. 이행 판결은 실질적으로 계약,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이행 판결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되려면 등기를 해야 됩니다. 형성권에 의한 판결인 형성 판결은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변동됩니다. 여기서 좀 추가로 설명드릴 것은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공유물 분할에 관한 재판상 분할은 형성 판결이기 때문에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변동이 됩니다. 형성 판결이니까요. 근데 조심할 것은 그 공유물 분할 판결이 난 것이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조정이나 화해 같은 합의가 있었다면, 합의니까 뭐죠? 계약이죠. 그때는 등기해야 물권이 변동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헷갈리시나요? 자, 보세요. 자, 재판상 분할은 형성 판결이므로 재판상 분할 판결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판결이 난 것이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조정이나 화해가 난 합의가 있었다면, 합의는 계약이거든요. 그것은 계약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등기를 해야 비로소 물권이 변동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단법인 설립행위입니다.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따라서 186조에 따른다면 단독행위니까 등기를 해야 물권이 변동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민법 47조와 48조에 특별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등기 없이 재단법인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47조와 48조에 따라서. 다만 취득한 소유권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판례 입장입니다. 이 부분이 시험 범위가 아닌 부분도 있기 때문에 외우자고요. 자, 재단법인 설립행위로 재단법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 일단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등기 없이 취득한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그때는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다죠. 그 다음에 점유취득시효입니다. 점유취득시효는 명문으로 특별히 등기하라고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법률행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등기를 해야 물권을 취득하게 되는 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로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꼭 이건 확실하게 기억해 두시니까 대충 감을 잡는 듯한 방향으로 기억해 두시면 문제 못 풀 수가 있으니까 확실하게 될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9페이지면 등계 추정이죠. 이 등계 추정은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편이고 좀 까다로운 법이니까 좀 정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일단 등기를 하고 있으면 권리의 적법이 추정이 되고요. 등기 원인의 적법이 추정이 되고요. 등기 절차의 적법이 추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을 통해서 이전 등기를 받으면 등기를 했으니까 적법한 권리, 적법한 소유자임을 추정을 받고요. 그 등기 원인인 매매 계약이 유효함도 추정을 받고요. 또 그 등기 절차, 등기도 유효함을 추정받는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추정이 되고, 따라서 추정받으니까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등기 원인의 적법이니까 방금 말씀드린 매매 계약이면 매매 계약의 유효함도 추정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매매 계약을 대리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그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뭘 받는 거죠? 추정을 받는 거죠. 만약에 저당권 등기예요. 그러면 적법한 저당권자임을 추정을 받고 그 저당권의 원인인 피담복 채권의 존재도 추정이 돼요. 근데 조심할 것은 한 번 더 나가서 요 피담보 채권을 발생시키는 그 원인행위, 원인행위가 존재한다는 것까지는 추정되지는 않고요. 채권의 존재까지만 추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추정받으니까 등기 명의는 스스로 뭐 할 필요 없는 거죠?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전 권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도. 다시 말하면 등기를 하고 있으면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추정을 받으므로 제3자에 대해서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전 권리자인, 그 거래 당사자인 전 권리자에게도 추정이 되므로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죠. 이러한 추정이 깨지는 경우에.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추정이 깨졌으니까 그 등기는 무효겠구나 이렇게 발전시키지 마세요. 자, 추정받는다는 것은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니까 추정이 깨졌다는 말은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된다는 말에 불과한 것이지 추정 깨지는 순간 그 등기 자체가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반증이 존재하는 경우죠. 자, 전 권리자나 제3자가 반대 입증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이 유효하다는 사실이 추정이 되는데 그 매수인, 등기 명인이 가지고 있는 그 매매 계약이 무효다, 위조됐다는 사실이 입증이 됐다면, 반증이 존재한다면 추정이 깨지는 거죠. 두 번째, 사자, 사망한 사람입니다. 사망한 사람, 허무인, 존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망한 사람, 허무인으로부터 이전 등기됐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추정이 깨집니다. 그 다음에 보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보전 등기는 맨 처음으로 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법 논리적으로는 보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추정이 깨지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 다만 이러한 사자 허무인으로부터 이전 등기되거나 보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추정이 깨지지만, 만약 그 등기가 각종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이루어진 등기라면 이런 두 가지 사유에도 불구하고 추정이 깨지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요 보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하는 경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한번 이해를 못하겠으면 기본 강의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270페이지 가등기 효력입니다. 자, 가등기도 시험에 좀 잘 나오는 편이죠. 일단 가등기의 정확한 명칭은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인 거죠. 그럼 이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일 수도 있고 채권적 청구권일 수도 있겠죠. 자, 우리 판례는 물권적 청구권일 수는 없고 채권적 청구권이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이라면 이미 이 사람은 물권이 있는 사람이니까 가등기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에서 이 청구권은 항상 무엇만을 말해요? 채권적 청구권만을 말하기 때문에 뭐에 걸립니까? 소멸시에 걸리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자, 내용입니다. 자,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아무런 털끝만큼도. 따라서 가등기를 했다 그래서 물건이 변동되는 거 아니고요. 가등기를 했다 그래서 어떠한 추정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등기를 하고 있으면 일정한 추정력이 주어진다, 이런 거 시험에 잘 나오고 X가 되는 거죠. 또 가등기 상태에서는 어떠한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가등기를 하고 있고 본등기 전에 무언가를 청구한다 그러면 그것도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그럼 왜 가등기를 하느냐? 나중에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하면 이때 가등기가 뭘 해주냐면 순위를 보존해 주는 거죠. 이렇게 순위를 보존해 주기 때문에 가등기보다 후순위 권리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고요. 가등기보다 후순위 권리는 직권으로 말소가 되니까 결국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현재 소유자가 아니라 가등기 당시 소유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조심할 것은 이 가등기가 순위를 보존해줘요. 순위를 소급시켜요. 그렇지만 소유권 취득 시기, 물권 변동 시기를 소급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라면 그 물권을 취득한 시기는 가등기한 때가 아니라 본등기한 때라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71페이지 오시면 이중보전등기가 있죠. 이건 이제 우리가 공시법 시간에는 자세히 배우겠죠. 우리 민법에서는 결론만. 선보전등기가 유효하고 후보전등기 무효입니다. 자, 이중으로 보전등기가 됐다는 말은 등기부가 두 개라는 얘기고 둘 중에 하나를 없애야 되는데 어떻게 없을 것이냐? 둘 중에 먼저 만들어진 등기가 유효하고요. 늦게 만들어진 후보전등기는 무효입니다. 누가 진정한 권리자인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기억할 것은 후보전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등기부 취득시효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무효인 후 보전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 등기부 취득시효할 수 없다는 거 일단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중 보전 등기 이렇게 간단하게 할 거예요. 그다음 이제 중간 생략 등기죠. 중간 생략 등기도 시험에 잘 나와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자, 왜 유효한지 이유를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중간 생략 등기를 하는 이유는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거죠. 세금 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단속 규정입니다. 따라서 중간 생략 등기를 하다 걸리면 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처벌은 받지만 등기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인 거죠? 유효인 거죠. 다만 예외적으로 무효인 경우가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중간 생략 등기죠. 다시 말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허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따지지 않고 등기 자체는 뭐가 되죠? 무효가 되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가 큰 틀인 거죠. 자, 근데 아직 중간 생략 등기가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해야 원칙이냐면 중간자를 대위해서 등기를 청구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 거죠. 만약에 전원의 동의가 존재한다면 직접 청구도 가능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토지에 대해서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을이 또다시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죠. 그러면 갑에서 을로 직접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이게 뭐죠? 중간 생략 등기인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중간 생략 등기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갑을 최초 양도인 을을 우리가 중간자, 병을 뭐죠? 최종 양수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원칙적으로 을을 대위해서 이전 등기시킨 후 이전 등기 받아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인데, 만약에 갑, 을, 병 전원의 합의가 존재한다면 그때는 을을 대위하지도 않고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도 있어요?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무슨 말 이해되시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등기가 아직 안 돼 있어요. 원칙, 중간자를 대위해서 등기를 청구하는 거죠. 대위해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시킨 후 이전 등기 받아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인데, 갑을 병, 전원의 동의, 특히 갑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전원의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을을 대위하지도 않고 직접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그다음 물권법 총론의 마지막으로서 혼동입니다. 교재는 273페이지죠. 자, 정리해보죠. 자, 혼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 사람에게 두 개 이상 권리가 존재해요. 그 두 개 이상 있는 권리 중에서 쓸모없는 거, 불필요한 것은 자동으로 소멸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혼동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사람에게 소유권과 전세권 두 가지 권리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굳이 전세권을 이중으로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으니까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 전세권은 자동으로 소멸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혼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역으로 말하면 두 개 이상 권리가 있더라도 여전히 필요하다면 그때는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겠죠. 필요한 경우가 뭐냐? 두 가지입니다.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소유권과 전세권이 한 사람에게 있는데 소유권, 전세권은 자동으로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전세권이 다른 사람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이라면 그때는 혼동으로 뭐 되지 않는 거죠? 소멸되지 않는 거죠. 두 번째,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입니다. 후순위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에 1순위가 전세권이고 2순위가 저당권이에요. 그러면 1순위 전세 경매가 됐을 때 받고 남는 게 있으면 저당권이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세권자가 중복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1순위 전세권이 소멸이 돼서 저당권이 1순위로 순위가 승진된다면 전세권자가 피해를 보겠죠.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권리의 성질상 혼동되지 않는 권리가 있습니다. 점유권, 광업권은 혼동되지 않는 권리다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정리하면 이제 물권법 총론 우리가 다 정리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점유권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